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서정욱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준석이, 야, 김영선이, 야, 이 추악한 이 공천, 무슨 이 비례대표 장사, 아, 이게 내가 명태균이라는 이 정치 브로커하고 추악한 게 다 나오네. 근데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놈들이. 예. 예. 여기는 이제 두 번인데 잘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예,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2022년에 그 6월 1일 날 지방선거 할 때 보궐선거가 7개 있죠. 예. 그러니까 2022년 6월달에 보궐선거. 그때는 이제 김영선이가 공천받아가 국회의원이 되죠. 됐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 4.10 총선. 예, 올해. 올해는 이제 김영선이가 김해로 옮기잖아요. 예. 그 지역이 원래 하위 10% 컷오프 대상이니까 김해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컷오프 됐죠. 공천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 번은 되고 한 번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공천 있잖아요. 예. 김영선이가 공천 못 받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김영선이하고 친한 저 창원이나 경남 쪽에 조금 친한 여론조사는 컨설팅, 정치 컨설팅 하는 명태균이라고. 정치 브로커야. 예. 그쪽에서는 좀, 고동네에서는. 고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예. 아마 김영선하고도 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명태균이가 올해요. 올해 공천이 안 됐잖아, 김영선이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좀 떠벌리겠지. 주위에 공천이 안 됐다. 이러면서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학원대 뭐 자기가 좀 통화를 했거나 하면 문자로 텔레그램 한 게 있는지 아직은 공개된 건 없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못 갔어요. 근데 하여튼 김건희 여사나 친분을 엄청나게 주위에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녹음한 사람이 명태균이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 지인한테 아씨 김건희 여사하고 나 친하다 뭐 옛날에도 도와줬다 이번에 뭐 어떻게 좀 떠들 거 아니에요. 이걸 녹음한 사람이 뉴스토마토에 제보한 겁니다. 네. 이번 제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김영선 입장에서는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뭐 증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겠지 자기들은. 그렇지. 이걸 가지고 딜을 하러 간 거예요. 나 비례 1번 줘라. 그렇죠. 이거 까면. 그때 이제 이준석이 안 돼. 그 김영선이 안 돼. 그 사찰에 가니까 뭐 칠불사인지 뭐 칠불사. 예. 칠불사. 사찰에. 예. 오니까 막 밤새 뛰어올 거야 새벽에. 그러면서 이게 딱 보여주고 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을 우리 폭로할게. 내 1번이나 안 되면 최악의 3번 줘. 이랬겠지. 그런데 이준석이 딱 보니까 증거가 100% 완결성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김근희에서 개입했던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한테 또 집에까지 찾아 매달렸지. 근데 김종인에게 또 부인만을 잘 듣거든. 거의 그렇다고. 아, 그 부인이 절대적이야. 아, 동지적 관계래. 그러니까 부인이 너 큰일 난다 하니까 결국에 실패했잖아요. 그게 다야. 근데 그때 이제 주위에 떠든 게 있잖아. 이게 지금 와가지고 뉴스 토마토에 이제 그 토막 명태균의 지인이 제보를 한 거죠. 이런 사건이잖아. 자, 저는 이 사건에서요. 일단 나쁜 사람 세 팀을 보면 첫째는 이제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나쁘지. 그럼. 맞죠? 그럼. 왜? 자기들이 공천 안 됐다 해서 딜하러 갔으니. 그럼. 국회의원 자리를. 공천. 설령 김건희 여사가 뭐 덕담이나 뭐 했다 친들. 그걸 가지고 이게 김건희 여사 뭐 폭로하겠다 가면 안 되잖아. 그걸로 저 비례를 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주고 살. 그게 살.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지금 김영선은 잠수 탔고 명태균은 고발해서 뉴토마토를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폭로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 그 거래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주위에 많이 떠드는 거 있잖아. 그렇지. 허풍쟁이. 허풍 떨었지 명태균. 예, 예. 그거는 잘못됐다 첫째.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준석 천하람이 나쁘다 봐요. 그렇지. 왜 나쁘냐? 제가 오늘 방송에 했지만 이게 만약에 김건희 여사 개입이 확실했다면 이준석이 말로 하면 확실했다면 1번 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했지. 확실 안 하니까 안 줬다는 거 아니야. 이 의도가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 비례 1번은 김건희 여사 제보하면 비례 1번 줍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괴롭혀서 정권을 쓰러뜨리는 목적으로는 비례 1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게 미순지 뭐 기순지 그걸 떠나서 거래가 안 됐다 한들 만약에 추악한 거래가 뭐 증거가 결정되겠다면 김건희 여사가
개변기. 그러면 일본 주술 거 아니에요? 일본 주술. 아니 그거 또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칠불사에 김영선이가 일주일 머물었는데. 예, 그렇죠. 2박 3일을 천하람이가 내려가서. 예, 해. 그렇죠.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2박 3일을 거기 화계장 또 있는 칠불사에 거기 왜 가? 그러니까. 이건 김영선하고 이거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비례하고. 그러니까요. 딜을 치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의도가. 목적이 그게. 그게 개혁 정신 아니잖아요. 무슨 개혁? 추악과 뒷거래잖아요. 추악이지. 이게 두 번째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네. 제가 요즘 토마토 안 먹은 지 몇 년 됐어요. 이게 아니, 옛날에... 토마토하고 뉴스 토마토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토마토 잘 안 먹어요. 옛날에 뭐 윤석열 대장도 커피 태워주고 뭐 이랬잖아. 네. 야 인마 네가 조우영이냐? 네. 커피 한 잔 먹고 가. 네. 덮어버렸다 그러잖아. 네. 다 토마토 옛날에 그러니까. 엄청 보도했거든. 에이 토마토 이것들. 근데 보세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잖아. 지금 명태균이가 토마토 고소했다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확실하게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이걸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자기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 안 해. 없을 끝에. 없어. 실제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조금... 코너에 몰렸는데 증거 있으면 보도하지. 그러니까 없어 없어. 그리고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복을 할 때는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고 대표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야. 그다음에 지금은 이번에 한동훈로 대표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김건희 여사 개입하면 공천 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더 불이익. 대표도 그냥 지켜야 공천이 되잖아. 윤상현 의원도 전혀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다 돈을 찍었잖아요. 당연하지. 거기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씹어버리는데 무슨 힘이 있을까요? 익심했는데 뭔 무슨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보궐선거에 공천 준 거는 그때는 이제 여성을 공천했는데 여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성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선까지 하고 고향이니까 그게 줬던 거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번에 안 된 거는 그때 김영선이 수도권에 물까지 묻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위 10%에 들어갈 공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 된 거고 안 될 때 안 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렇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저한테 전화 오면요. 어떤 분이 저도 패널이라고 영향인 줄 안다니까? 와, 야, 너 윤석열하고 친하지 않냐? 맨날 방송해주지. 그럼 제가 그의 덕담으로, 아이고, 내가 대통령께 좀 좋은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힘내고 해보십시오. 아니, 이게 덕담으로. 편하게, 그냥. 그걸 녹음해 놓으면요. 내가 완전히 윤석열, 김근희 파는 사람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맞잖아요. 그렇지. 우리 다 그러잖아, 인간 세상이. 지금 윤석열, 김근희하고 친하다고 파는 사람이 제주에 진짜 1,000명 넘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나 김건희 여사하고 자주 연락해. 나하고 오빠 해. 해병대 그때 군용 로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저는 본질이라 봐요. 물론 내 김건희 여사가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도 진짜 사람 봐가 아무도 연락 안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인간 살다 보면 또 그게 됩니까? 그 사람이 착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연락 오고 그러면 또 그러니까 매일 당하는 거야. 근데 신선한 최재형한테도 그래서 당한 거고. 그래 최재형한테 당한 공작이라니까. 이게 그래, 제2의 최재형이에요. 예. 이 사건은 옛날에 뭐 자꾸 주위에 퍼뜨린 김영선이나 명태균도 문제가 있고 지금 퍼뜨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문제가 많고 자기들은 결과를 떠나서 딜하려고 해서 계속 했잖아요. 자기가 공천해놓고 자기가 딜하면 안 되죠. 네. 이준석이가 이제 와서는 뭐 살짝 빼잖아요. 발을. 그 다음에 토마토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자팔로들이 제2의 최재형 공작으로 만들려고 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더 안 속죠. 안 속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어떤 놈이 가장 나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마토가 나쁘다 봐요. 토마토. 왜 아무것도 아닌 걸 엄청나게 퍼뜨리거든요. 결정적인 김영수 개입한 증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준석이도 지금 당황해가지고 막 해명하고 하는데 이준석이 그때 딜하려고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터뜨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터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오늘 이 시점에 터뜨린 건 토마토입니다. 자파. 키우는 거고. 물론 그 당시 시점으로 가면 이준석이 김영수이 나쁜 거죠. 그 저 2박 3일을 거기 가서 칠불사에서 작업한 이 천하람과 이 뒤에서 조종한 이준석이야. 요놈들도. 그러니까 그 칠불사 성호선님이 주지하고 통화했다고 강신호 변호사 그러던데. 그러니까 주지하고 친하대. 주지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아 주지 죄 없지. 강에서 재우준데. 원래 절이란 데는 강도가 와도 쉬었다 가라고 하는 데가 절 아니야. 예, 그렇죠. 그 대신 참여하라 이런 건데. 그럼 템플 스테이 한다는데 그 이런 공작 하는지 어떻게 알고 템플 스테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와서 기도한다니까 방 내줬지. 그렇습니다. 김종훈이 나중엔 또 아뜨거 해가지고
네. 하여튼 전부 하이에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서정우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